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욕조차입니다. 욕조차를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욕조차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차인데, 자, 이 욕조차가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흰술록에서 도치 사이? 그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욕조차의 가치를 제가 구름차의 가치로 착각을 했어요. 도치 정도의 가치는 아니에요. 과연 욕조차는 어디까지 거래가 될지 해볼게요. 빵빠라빵빵. 자, 탕에 몸 담그면서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아. 여기다 동굴에서 거래하는구나. 이런 아하. 자, 동굴로 갈게요. 보자. 자, 거래 동굴로 들어왔고요. 여기 많은 팩들이 있는데 일단 사자한테 한번 거래 보내볼게요. 사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연 될까요? 자, 욕조차와 사자. 근데 무능사자네. 무능사자. 무능사자면 거의 흰술로 가치 정도 될 것 같고요. 보자. 일단 사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게 아니었군요. 네, 거절했고요. 자, 이 친구는 알비노 몽키인데요. 알비노 몽키는 욕조차랑 거래할까요? 근데 이 차량이 펫들이 잘 거래를 안 해주긴 해요. 수락했어. 일단 알비노 몽키는 수락을 했고요. 자, 저도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2차까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워낙 이 차량이랑 펫이랑 거래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뭐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안 서네요. 자, 알비노 몽키는 계속 고민 중인 것 같고요.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자, 파강은 과연 거래를 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거절했네요. 파강은 안 되나? 파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강은 거절했고요. 자, 이 친구 흰술록이고요. 우리 흰술록. 흰술록은 퓨리로 변경했네요. 가치에 맞게 올리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퓨리고요. 이거 퓨리는 거절할게요. 퓨리가 거절했네. 이런, 퓨리가 안 되는 거야? 퓨리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욕조차 가치가 꽤 되는데. 거북이는 당연히 거래하겠죠? 거북이 한번 볼게요. 레모네이드 가게 추가했어요. 거북이를 뺐네요. 이건 뭐죠? 아니, 욕조차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왜 이래? 이거 아닌데.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거 하나 올려봐야겠다, 그러면. 거절했어. 게다가 거절했어. 이상하다. 서버를 옮겼고요. 이번엔 여기서 차를, 욕조차를 타고 있어 볼게요. 자, 거래 들어오세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좀 씻어. 우리 친구들 좀 씻어야 돼. 잘 씻어야지 코로나에 안 걸려, 우리 친구들. 얼른 와서 욕조차에 몸 좀 담가보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도 욕조차가 있잖아. 친구야, 너는 욕조차랑 딱 어울린다, 근데. 우리 친구는 욕조차랑 한 몸이구나, 그냥. 잘 어울리네. 자, 거래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처음으로 들어온 거지. 네온빨드 들어왔어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네온빨드는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아직 수락을 안 누르고 있는데, 하지만 꽤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 이 친구는 어쩌면 제가 수락하면은 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거절하고 나올게요. 자, 날타 사자는 거래가 될까요? 빼더니 상어 한 마리 남겼네요. 자, 우리 친구는 거절했고요. 상강도 거래 안 될까? 설마니? 상강도 거의 칼거절. 욕조차 거래가 너무 안 되네요. 큰일 났네. 가치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역시 차량은 펫이랑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이거 내 차인데? 친구야, 이거 내 차 아니야? 친구야, 이거 내 차야. 나와. 친구야, 너 왜 내 차에. 이게 내 차 아닌가? 이게 내 차인가? 이게 내 차였구나.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오해해서 미안해, 친구야. 그래, 네 차야, 그거는, 네 차. 저기요, 손님. 탕에 들어왔으면 요금을 내셔야죠, 손님들, 손님. 저기요, 손님. 탕에 들어왔으면 요금을 내세요. 다 먹튀하네, 그냥. 거래는 안 들어오고, 이 손님들은 다 먹튀하고, 지금. 이거 최악인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거래 하나 들어왔다. 와, 황드 들어왔고요. 오션 에그 두 개 들어왔습니다. 추가하려고? 선물 상자. 친구야, 추가할 거면 좀 큰 선물 상자를 추가해야지. 왜 하필은 작은 선물 상자야. 오케이, 자, 이 친구는 바로 수락을 눌렀고요. 정말 오랜만에 수락 거래가 들어왔네요. 찡그린다, 이 친구. 하지만 가치에 너무 안 맞아. 황드랑 욕조차랑 거래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우리 친구. 미안해요. 우리 친구 너무 귀엽게 생겼으니까 내가 대신, 자, 선물 상자 하나 줄게요. 오케이. 자, 이 친구한테 제가 선물 상자 하나 선물해 줬고요. 고맙다고 하네, 그래도. 고맙다고. 자, 고맙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고 예의 바른 친구네. 자, 거래 들어왔고요. 히포라는 친구인데, 우리 히포. 자, 북극곰 올라왔네요. 북극곰을 뺐어, 거기다 다시. 여기 아니야. 우리 친구 아니야. 북극곰도 아닌데 그 북극곰을 빼버렸어요. 자, 거절할게요.
아, 외발 전동 자전거인데 이 외발 전동 자전거보다는 욕조차가 가치가 더 높거든요? 아, 이 친구 혹시 뺄 건 아니겠지? 이거 빼려고 추구하는 거 아니겠지? 아, 뺐어 뺐어. 친구야, 그걸 빼면 어떡하니? 그거 안 빼도 그거 거래할까 말까인데 끼워서 팔아야겠다. 이거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 끼워 팔기 해야겠어. 끼워 팔기. 부엉이 주고 끼워 팔기 할게요. 자, 부엉이에 끼워 팔아볼게요. 자, 얼든 어떻게 수락을 할지 한번 볼게요. 부엉이에 끼워서 욕조차를 넣었는데, 자,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해도 저는 괜찮은 거래 같은데 일단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얼든은 반응이 없네요. 뭐 좋은 거래지만 뭐 차량이랑은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 탄앤코플스도 들어왔어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워낙 지금 수락 거래를 못 받아봐가지고 이거는 한번 2차까지 가볼게요. 코뿔소한테도 차이는 건 아니겠지? 자, 코뿔소는 네, 바로 수락했고요. 아, 강아지 차! 도넛 자전거! 도넛 자전거도 얼추 가치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는 수락을 눌렀고요. 어, 추가했어. 여기다 북극여우를 추가했습니다. 이 강아지 자동차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북극여우까지 일단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래 중에서는 괜찮은 거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거절했네요. 아, 황드가 잘 들어오네. 어, 황드 두 마리. 오, 황드 두 마리의 술록의 코뿔소. 자,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인 것 같은데 2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수락을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볼게요. 어, 우리 친구 수락 바로 눌렀고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술록도 코뿔소도 어느 정도 가치가 적당히 있는 패시니까. 자, 홍학은 거래할까요? 이거는 거래하면 해야겠다. 자, 홍학 거래. 좋아, 홍학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수락 먼저 눌를게요. 아, 안 한다고. 알겠어요. 우리 친구 미안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자, 이 친구 얼든데, 아, 일단 부엉이에 욕조차 끼어 팔기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없네요. 일단 제가 먼저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얼든. Nope. 아, 거절했어. 거절했고요. 자, 무능 부엉이한테 이렇게 끼어 팔면은 이렇게 거래해도 득거래거든요, 사실. 이거 아마 거래 안 할 것 같은데 볼게요, 한번 기다려볼게요. 일단 저 친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거절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추가를 해달라는 건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거래할 마음이 약간 있는 것 같다. 자, 이번엔 사자인데요. 어, 사자는 여러 번 실패했는데. 오, 사자 수락 눌렀고요. 어, 사자는 원래대로라면 저는 거래가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워낙에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오, 사자 수락했네. 수락했어. 자, 사자 수락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흰술로까지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거절할게요. 자, 킹몽인데 킹몽은 과연 거래를 할까요? 자, 킹몽은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추가 안 했어요. 추가 안 하고 한번 볼게요. 아, 거절했고요. 빵빠라빵빵빵. 오늘은 욕조차를 거래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착각을 했습니다. 욕조차를 구름차의 가치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손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를 못했는데 아까 사자가 수락거래가 들어왔었는데 사자 정도면은 거래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빵실이 오늘 착각을 해서 실수를 했네요. 결국에 거래를 못했고요. 자, 우리 친구들은 빵신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거래 들어오면 거래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